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주차한 지 4시간이 지난 전기차에서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 제조회사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소방관들이 자동차 한 대를 꼼꼼히 살핍니다. 한국 GM 쉐보레에서 만든 전기차 2018년식 볼트 EV입니다. 불이 난 것은 지난 7월 26일 새벽 4시쯤. 1시간 거리인 부산에 다녀와 주차한 지 4시간 만입니다. 차량에서 뭐 경보음이 들리더라고요. 경적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으니까 나와보니까 뒷바퀴 쪽에서 불이 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바닥에는 타이어 고무가 늘어붙었고 건물 외벽에도 불이 옮겨붙어 내장재가 녹아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에 타고 남은 부분인 차량 배선과 기판에서는 정기적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인위적인 발화 가능성이 없다면 불에 타 없어진 부분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볼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차량 제작 결함을 원인으로 꼽은 겁니다. 전문가들도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고 전선이 심하게 그을려 있어 과전류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전선이 심하게 끌렸잖아요. 운전자나 주변 사람의 방화나 실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으면은 무조건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제작 결함이죠. 제조사인 한국 GM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후미등 전선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전기차만의 문제로 볼수 없고 국과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전담 부서의 조사 결과로는 알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습니다. 수리 견적만 4,700만 원. 보상이 어렵다는 GM 입장에 화재 차량은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모두 11만 천여 대. 2017년과 2018년 해마다 10건 넘게 불이 났고 지난해에만 전기차 22대에 불이 났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